여러분 안녕하세요. 폴드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실전에서 가끔 등장해 애먹이는 녀석이죠. 열심히 쳐보지만 대부분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라인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죠. 스트로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빠른 스트로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죠. 그동안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이없이 아래쪽으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 말이죠. 가와 나의 무한 반복에 빠지게 되는 이 배치. 이런 상황들로 고민이시라면 잠시 폴드랑과 함께 해주시죠. 네, 잠시 득점 상황 살펴주시고요. 나의 라인과 비교했을 때 1, 2쿠션 지점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3쿠션 반사각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당점 차이 때문입니다. 나의 사용 당점은 9시 3팁입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회전을 많이 사용하시면 어려워집니다. 속도가 느리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고 반대로 속도가 빠르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용 당점은 정중앙 혹은 45도 방향 한 팁입니다. 거의 무회전 성향으로 공략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쿠션 지점은 무조건 10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회전 당점을 사용한 하프 시스템 앵글 라인입니다. 70의 절반 값인 35를 12시 3팁 당점으로 공략했을 때 코너를 돌아나오는 라인 값이죠. 바로 이 라인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회전 당점을 한 팁 이상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3시 3팁 당점으로도 얼마든지 공략은 가능합니다. 무회전 70의 35 라인 값보다 1쿠션 지점을 조금 더 위쪽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네, 10포인트 살짝 위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분히 감각적인 공략이죠. 하지만 리버스 엔드 라인은 스트로크 속도와 회전력에 민감합니다. 3팁 당점을 사용하실 때는 꼭 부드럽게 구사해 주셔야 합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공략 기준이 되는 무회전 70의 35 라인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